네, 반갑습니다. 언론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국경제TV에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1시 50분에 이상로의 육감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 뭐 요런 화면인데 뭐 식스센스 아시죠? 네. 뭐 좋은 기업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잠깐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 그리고 니케이가 어제 휴장이었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니케이가 오늘은 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23원 31전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이제 언론에서 또 환율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추면서 우려감을 또 크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뭐랄까 이제 상당히 환율이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나간다면, 나갈 때 빠져나가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겠죠. 왜냐?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갑니다. 요게 급하게 진행, 속도가 붙어서 급하게 진행되면 어떤 사태가 빚어지느냐. 우리 예전에 이제 IMF 아시죠? IMF 구제금융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때 외국인에 대한 대량 이탈이 나오면서, 환율이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가 그때 IMF를 맞이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랑은 관계가 없죠,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이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안에서도 이제 유동 물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고정 물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 유동 물량이 상당히 컸고 이 유동 물량이 대부분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고정 물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빠져나가지 않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도는 외국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갑작스러운, 뭐, IMF의 구제금융에 빠진다. 그런 것은, 뭐랄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일본이 망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아요. 신용 등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윗단계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환율에 대한 이 정도 움직임, 지금의 현재 속도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오히려 환율이 안 움직인다면 무역 수지에서 상당히 뭐랄까 무역 수지 자체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 환율이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양시장이 또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0.85%. 그리고 코스닥이 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0.58%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 자, 결국에는 이런 하락 마감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일단은 미국장이었어요.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다우가 1.48, 그리고 나스닥이 1.20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일단 뭐 미국 장이 빠져버리면 뭐 그날 일진부터가
상당히 뭐 하락하면서 뭐 출발한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일단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증시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는 것이 과연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협상이 결렬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은 방향성 자체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지금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자,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신고가를 한번 갔던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자, 요거는 예전에 끄어놨던 거죠. 끄어놨던 건데 지금 보세요, 움직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신고가를 갔다가 빠져서 또다시 여기 또 지지를 받죠. 자, 그럼 나스닥은요? 나스닥 아직까지 포인트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단이 좀 열려있는 포인트고요. 자,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대로 여기에서 증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은 다음 달에 대한 또 이벤트들이 좀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진맥진, 무기력한 증시 포기할까? 포기할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뭐랄까요? 조금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고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단발적인 상승. 여기 이제 수급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맛보기를 조금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바로 개인 수급과 그리고 메이저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꼭 찾아보세요. 이건 결국 이제 단발적인 상승이거든요. 개인 수급으로 연속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추세적 상승은 안 이루어집니다. 개인 수급은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단발적이고 급등락이 크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추세 추종 법칙입니다. 일단은 추세 추종은 무슨 말입니까? 자, 11선, 5일선, 자, 잘못 그림이 잘못 그렸네. 5일선, 11선, 21선 뭐 이렇게 있다. 그래 요걸 따라서 요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승이 어때요? 단발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추세 추종적이고 여기에 대한 급등락보다는 추세 매매. 그러니까 그냥 흐름대로 업황이 흐름대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을 많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개인들에 대한 수급은 돈이 없는 작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돈이 확 들어왔을 때는 확 올라가지만 돈이 확 빠져나갈 때도 확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돈들이 한 번만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축적시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1000만주가 있으면 오늘 100만주, 내일 50만주, 내일 10만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팔 때도 한 번만에 촥 팔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10만 주 팔았다가 내일 30만 주 팔고 내일 다시 10만 주 샀다가 다음날 또 40만 주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 이해가 좀 되죠.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나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작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런 종목군들 자체가 많이 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한번 붙음으로써 시세를 한번 쫙 올렸다가 또다시 한번 쫙 빠져버리는 그런 형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자, 갤럭시 SM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단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또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급락이 나오고 또다시 한번 3천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지오소프트, 요거 뭐예요? 우리가 새벽 배송 업체죠. 오아시스 마켓.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가 고가 권역에서 빵 치고 빵 치고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대로 죽었을까? 아니겠죠. 또다시 한 번 더 또 돌아서겠죠.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도 수급을 잠깐 보시면, 자,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지금 연기금이 샀지만 양매도가 나타났고 투신이 팔았기 때문에, 자,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또다시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무기력한 그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을 뭐랄까 이제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1975포인트 이런 것들이 지금 코스피에는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600포인트 요 자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 뚫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제 벗어나는 자리, 갑작스럽게 이제 늘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죠. 590포인트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겁니다. 힘을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간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장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은 금리에 대한 이런 카드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 뭔가에 대한 협상 카드를 쓸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되는 모습이 나타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또다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포기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는 지금은 뭐 무작정 정리하고 나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씩 지금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단단하게 올라가기 전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봅니다. 이게 제대로 지지가 되는지, 이게 지지가 되는지, 여기 지지가 되는지 두드려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아, 지지가 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쳐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은 지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차트만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도 이렇게 있지만 또다시 저가 권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갇혀져 있는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 이 포인트, 하단도 이런 포인트,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포지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5G 관련주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건데, 일단 오이 솔루션이 참 시장 자체가 뭐랄까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시장이죠. 자, 오이 솔루션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이 솔루션 볼게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당기순이익 일회성 비용이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자, 165300000, 그죠? 그리고 거기에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7740, 770만 주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 맞나, 이거? 맞네. 야, 이거밖에 안 됐나? 61700. 그러면 지금 165300 기준으로 봤을 때, 오이 솔루션이 현재, 분기 PR이 7.2배입니다. 7.2배. 그러면 반기 실적으로 26,25. 반기 실적으로 해도 9.09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이익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와 저가 권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방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하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방과 하방을 같이 병행해서 조금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 추세가 꺾여서 축축축축축축축축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자리를 다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이런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실적 발표했던 게 이제 KMW인데, 자, KMW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MW 실적 볼게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 여기서 매출이 보이고, 매출도 지금 엄청 많이 늘었죠. 849였는데 지금 2123이니까 약 280% 정도 늘었다, 그죠?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이 554866168116. 여기에 주식수가 3889. 자, 주가가 오늘 54,500원. 자, 얼마입니까? 분기는 9.5배다, 그죠? 9.5배. 9.5배. 그리고 거기에, 자, 반기는, 반기로 80363901. 901262. 자, 그러면 반기는 12배. 그죠? 13배죠. 13.19. 13.19. 그 정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만큼 지금 KMW도 나쁜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실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양상이었고, 대신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이 솔루션이 훨씬 더 실적적인 측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자, 모처럼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전에도 5G 테마를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죠. 5G에 대한 요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요 5G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5G라는 것은 새로운 통신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지국이나 중계기 안테나가 원스텝이에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기지국이나 중계기 안테나가 많이 생겨야지만 그 다음에 광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고 필수 장비들이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이 솔루션이 왜 계속 오르느냐. 오이 솔루션이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지국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발주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발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금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시세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실적도 같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5G 관련한 업황을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5G가 안 터진다. 뭔가 안 터진다.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기지국이나 중계기나 안테나가 모자라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분발을 해야겠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많이 생기하지만 또 광 네트워크 장비가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부터 가고, 이거 가고,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항상 5G는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이노와이리스 요런 거는, 요런 게 이제 계측 장비예요. 원래 이제 기지국이나 중계기 안테나 세우기 전에 계측부터 하죠. 쭉 보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계측이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이노와이리스예요. 그래서 이노와이리스가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적으로 계속적인 뭐랄까요, 이런 5G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노와이리스도 실적 보시면 어때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두 배가 늘었잖아요. 두 배 이상이 늘었죠. 지금 141이었는데 지금 317로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되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5852-226024.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또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월 달에 5G에 대한 뭔가 이런 장비 설비를 했던 것보다 4, 5, 6월 달에 했던 게 더 많다는 거고, 4, 5, 6월 달에 했던 것보다 또 7, 8, 9월 달에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7, 8, 9월 달보다 또 10, 11, 12월 달에 훨씬 더 많겠죠. 왜? 7, 8, 9월 달은 혹석이기 때문에 휴가도 끼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폭염 경보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쉬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또 10, 11, 12가 또 많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와이리스 6003. 자, 요거 어때요? 요것도 실적이 분기로 따지면 7.7배 현재. 요것도 이제 급등락이 팍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7.7배고, 반기 실적으로 따졌을 때 477 얼마입니까? 11.3배. 지금 5G 관련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이런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7.7배 뭐 7.8배 이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또 뭐 회사 뭐 또 한 개 한번 볼까요? 뭐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나? 아직까지 솔리드 한번 볼까요? 솔리드 실적 발표했나? 안 했네. 또 뭐 코이버? 안 했네. 뭐 여기 또 나와 있는 기업 중에 뭐 한 거 없나? 머큐리? 머큐리. 머큐리 했네. 자, 머큐리도 실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머큐리는 오히려 줄었네요. 머큐리는 오히려 줄었죠. 이런 부분 자체가 보세요. 머큐리에 대한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올라갔던 거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선매수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정유주 하락. 그러면 지금 5G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5G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신고가를 가고 있던 게 뭐 KMW나 OE솔루션이나 그리고 지금 앞에 봤던 이노와이어리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갑작스러운 투매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에 대한 추세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분해서 챙겨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정유주인데 어제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유튜브 안 보셨다고요? 자, 요 방송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양적완을 하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약세 기조고, 일본도 엔화 약세 기조고, 달러도 지금 자기들 약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올라갈 것이냐?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현물 자산인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왜? 똑같은 예전에는 만약에 1달러 주고 유가를 샀다면 지금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1.2달러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안화로 따지면 옛날에 5위안이면 됐는데 지금 7위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물이 좋아서 현물이 수요가 증가해서 또는 공급이 줄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나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이 부분 자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이 지금 현재 나타나면 자, 정유주 자, 정유주 오늘 보면 GS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다 빠졌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대립각을 또 세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꾸준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지금 경기 부진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의 이런 바닥에 대한 자리를 좀 더 행보를 하면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쪽 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나노메딕스, 짐 로저스, 사내이사 선임권. 오늘 나노메딕스라는 기업 아시죠?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참 웃겨요. 한번 같이 일단 볼게요. 나노메딕스. 자,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참고자료도 보고요. 그럼 오늘 주주총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주총회에 대해서 짐 로저스 이 사람 이제 이사로 선임할 것이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 주총 소집 공고를 냈는데 자 공고 언제 할 것이냐 8월 30일 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8월 30일 날 할 건데 우리가 오전 9시에 합니다. 오전 9시에 짐 로저스를 이사로 선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훈 씨도 마찬가지 선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임된 건 아니고 선임의 건입니다.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 얘기거든요. 그냥 지금 요 기업이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요건 아니지. 요거 아니고 자. 사채권이 어디 갔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여기 회사와 짐 로저스가 연관이 있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인연으로 지금 나노메딕스의 사내이사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CB라고 표현하거든요. CB
요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상장했던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주식회사는 돈을 빌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를 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뭐 대출이나 회사채를 쓰거나 이거 마찬가지죠. 근데 이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전환되는 사채라는 거거든요. 회사의 채권이라는 거예요. 전환되는 회사의 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채권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결정해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좋으면 여기까지 전환사채까지 안 오죠. 항상 보면 안 좋은 기업들이 전환사채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회사에 100억을 나노메딕스가 투자를 한 건 사실인데 전환사채로 샀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취득 적혀있죠. 이 말은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밑에 내용도 보시면 자본총계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죠? 자본금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자본총계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기업은 이미 자본잠식이에요. 만약에 상장회사로 따진다면 상장이 안 되죠. 자본잠식이면 상패입니다. 이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으면 요거는 이제 일부 잠식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0보다 낮으면 그때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일부 자본 잠식이었고 여기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 나노메딕스가 이제 10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요 8,600원대인데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계속적인 요 위에서는 이슈가 좀 나오거든요. 거래량이 터졌던 것이 요거 요기 요긴데 자, 오늘은 짐로저스 사내 이사 선임의 건이고 요건 8월 30일 날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기의 뉴스를 잠깐 볼까요? 요기 6월 19일 날 자, 얘네들이 6월 19일 날도 자, 나노메딕스 뭐 56억 규모의 항공기 급유차 공급 수주 계약을 했고 아침부터 뭐 여기서 뉴스를 달아서 자, 특징주 짐 로저스 출자 그래핀 기업 투자를 하겠다. 나노메딕스가 그걸로 여기서 올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슈로 오늘 요때 올랐던 거예요. 여기서는 7월 24일, 23일 여기서도 자 어때요? 나노메딕스 300조 원 그래핀 시장 본격 상용화 뉴스 나왔죠? 여기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 여기 계속 나오죠. 사업화 개시 뭐 이거 7월 24일 근데 요게 이제 아침에 10시 17분부터 나옵니다. 10시 17분 7월 24일 10시 17분이죠 자 어때요? 10시 17분 여기서 이미 이슈가 되고 그죠? 10시 17분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슈가 되고 이슈를 얘들이 붙이고 주가가 이제 팍팍 올랐죠. 이 뒤에 붙은 거는 뭐예요? 이거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붙은 거니까 세력이겠어요? 개인이겠습니까? 개인일 확률이 높다. 개인일 확률이. 세력은 미리 알고 있었겠지. 그럼 밑에서 샀겠지.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이제 급등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럼 뉴스가 있었느냐? 오늘 아침에 뉴스 있었으면 이건 팔고 나가는 거 맞다 맞죠? 자 보세요. 8시 2분에 시작해서 8시 33분부터
장 시작 동시호가 8시 40분에 시작하는데 8시 33분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짐 로저스 사내에서 사내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막 그래핀 상용화 시너지 뭐 하면서 막 여기 다 올려놨어요. 막 아침부터. 그럼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빠집니다. 자, 이거는 차익 매물을 봐야 되죠. 세력에 의한. 자, 요, 이 8,600원 위로는 이 얘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익 실현 물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우리가 짐 로저스를 보고 뭐, 아난티에 대해서 한번 홀릭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구분하셔서 예매를 하자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조금 무기력한데요. 그래도 또 요게 또 지나고 나면 또 한번 시장 자체가 또 요 흐름이 지나면 또 확 요런 흐름이 또 있거든요. 항상 또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제가 요 당부의 말씀 한 개만 더 드리면 우리가 1년 중에 사실 주식이 내 주식이 오른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 이상 먹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이 될까요? 몇 번 안 되거든요,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즐겁게 주식을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